메이토 코치 신입사입니다. 인사를 안 했군요. 주제는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 TSMC 실적 소매 판매 발표입니다. 피트, T 타이완, S 세미컨덕터, M 미, C 친. 대만 세미컨덕터 미쳤습니다. 자, 실업수당 청구 건수부터 보겠습니다. 자, 실업수당 청구 건수 겉으로는 줄어든 것으로 나왔습니다. 자, 조정이 된 수치인데요. 어쨌든 지금 전주에 비해서 줄어든 것으로 지금 꺾인 그래프로 나왔죠.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 지금 그 조정되지 않은 기준으로 요거는 이제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죠.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지금 증가를 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계속해서 실업자들은 실업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신규 실업자는 줄어들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최악은 이제 계속 실업자들도 늘어나고 신규 실업자가 또 추가가 되는 상황이죠. 신규 실업자가 다음 주가 되면 또 계속 실업자 수당 청구를 할 테니까요.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지금 캘리포니아, 노스캐롤라이나죠. 지금 여기에 헬레나라는 지금 태풍이 왔었고, 그 다음에 밀튼이 플로리다에 왔죠. 근데 급격히 꺾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태풍의 영향으로 인한 것은 지금 한 주에 불과했다. 이런 것을 나타내 주는 것이고요. 뒤로 가겠습니다. 또 플로리다에 또 옵니다. 네, 플로리다도 결국에는 그 카테고리 5의 태풍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상륙하자마자 2로 줄어들어 버렸어요. 그리고 그 전주에 헬레나가 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대피를 철저히 했습니다. 뉴스 앵커도 남자 앵커가 눈물을 흘리면서 지금 빨리 안 떠나면은 지금 다 죽는다고 그렇게 하소연을 했거든요. 유일하게 그 뭐 신에게 계시를 받았다는 그 서핑 그 뭐 저기 농 어민인가? 그분은 거기 계셨는데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지금 플로리다에는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그냥 전주로 회귀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노스캐롤라이나랑 플로리다의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급격히 꺾였다는 것은 태풍의 영향으로 인해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계속 실업자로 가는 게 연결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태풍의 영향이 크게 없었습니다. 대비를 굉장히 잘한 사망자가 거의 나오질 않았죠. 이재민은 많이 발생을 했으나 그래서 결국 실업수당 청구 건수에서 주간마다 발표되기 때문에 굉장히 텀이 짧음에도 불구하고 태풍의 영향은 상당히 적었다. 특히 플로리다는 걱정을 한 만큼 걱정이 안 되는 지금 결과가 나왔다. 역시 두 번 당하게 되면 대비를 하기 마련이죠. 뒤로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노스캐롤라이나 플로리다는 문제가 없었다. 자, 뒤로 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파업이랑 태풍. 지금 스텔란티스가 파업. 자동차 쪽에서 파업이 나오고 플로리다랑 노스캐롤라이나에서 두 방을 연속으로 허리케인을 맞고. 자, 근데 완전히 이렇게 바뀌는 거 보니 파업의 영향도 없었다. 여기 지금 미시간 노스캐롤라이나 위에 캘리포니아 쭉 있는데 여기가 지난주에 그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높았던 지역별 순입니다. 근데 어떻게 바뀌었냐? 이렇게 급격히 바뀌었습니다. 지난주에 상위에 있던 주들이 다 여기 꼴찌로 갔어요. 줄어든 쪽으로. 그러니까 이게 한 주 만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파업이 장기화되거나 태풍의 영향이 굉장히 장기적이라면 이런 현상이 한 주 만에 바뀔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태풍의 영향이 장기적이라면은 자기 집을 고치는데 한참 걸릴 텐데 목조 주택이고, 근데 일을 할 수가 없겠죠. 그냥 실업수당 청구를 하겠죠. 그리고 지금 파업도 맞죠. 파업이 장기화되면 실업수당을 계속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한 주 만에 이렇게 급격하게 바뀌었다는 거는 지금 그 영향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결국에 태풍의 영향, 스텔란티스 파업의 영향. 이게 지금 한 주 만에 이렇게 뒤바뀌었습니다. 지난주 실업수당 청구 건수의 상위를 차지했던 주들이 이번 주에는 다 꼴찌에서 역으로 지금 바뀌어 있다는 거. 자, 결국 영향이 없었다는 거죠. 불과 일주일 만에 이렇게 됐습니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TSMC입니다. 자, TSMC는 미국에 상장되어 있기도 하지만 대만 시가총액 1위 종목입니다. 우리나라랑 같은 시간에 열려요. 아시아잖아요. 그렇죠? 이미 삼성전자가 오르려면 그 영향을 받았어야겠죠. 하지만 AI 시장에 뒤처진 삼성전자는 영향이 없었습니다. 자, 순이익 3,253억 대만 달러, 전년 대비 54% 증가, 예상치는 2,993억 대만 달러. 그러니까 아시아랑 시간이, 우리는 대만이랑 거의 시간이 비슷하기 때문에 대만 TSMC의 실적은 새벽에 밤 안 새도 되겠죠. 매출 총이익 57.8%. 이 말이 되는 이익인가요, 이게? 전분기 대비 53.2%. 예상치가 54.8%였는데 뛰어넘었습니다. 네, 영업이익이 3,607억 7천만 달러, 대만 달러, 대만 달러예요. 전년 대비 58% 증가했습니다. 아, 이거 뭐 50%는 기본인가요? 예상치는 3,082억 대만 달러. 지금 일단 절대적인 수치가 50%씩 증가한 것도 대단한데 그 시장의 컨센서스조차 다 뛰어넘었어요, 지금. 그렇죠? 매출, 총이익률, 순이익, 영업이익까지 다. 자, 그리고 영업마진 47.5. 와, 이거 뭐 반을 남겨먹으니 이거 뭐 게임이 됩니까, 이거? 이러니까 슈퍼을이죠. 이 TSMC는 공장이잖아요. 공장을 갖고 있는 업체인데 마진이 반이 남습니다. 100원 팔면 50원을 남겨먹어요. 말이 안 되죠, 진짜. 영업마진이 47.5인데 전분기 대비 42.5%고 예상 전분기가 42.5였나 봐요. 예상치가 44.6이었는데 이것도 뛰어넘었습니다. 영업마진도 더 올라갔어요. 그리고 가이던스 매출 7,596억 9천만 대만 달러 전년 대비 39% 성장한 수치를 잡았고요. 예상치가 7,510억 6천만 대만 달러인데 이것도 넘게 잡았네요. 대단합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이러니까 폭등을 하죠. 자, TSMC 4분기 전망 매출은 261억. 아까 그 마지막에는 2025년 전 내년도에 1, 2, 3, 4분기 온기 전망이고 4분기 전망은 매출 261억에서 269억 달러. 예상치가 249억 4천만 달러인데 예, 이것도 뛰어넘게 잡았네요. 또 총 마진율 57%에서 59%. 예상치 54.7. 다 높게 잡았네. 영업마진 46.5인데 지금 46.5에서 48.5로 잡았는데 예상치가 44.3입니다. 지금 시장의 예상치를 넘어서지 않은 것이 단 한 항목도 없네요. 지금 그렇죠? 엄청난 자신감이고요. 자, 그래서 지금 이게 갈리게 나왔단 말이죠. ASML이 처음에 실적이 노출됐는데 ASML은 지금 폭락했어요. 근데 여기서 공통점이 있거든요. 공통점이 있어요. ASML이 PC 및 휴대폰 경기 회복 둔화로 인해서 2025년 매출 가이던스를 하향 조정했는데 그러면서 코멘트를 붙였거든요. 하지만 AI 수요는 여전히 견고하다. ASML도 이 얘기가 붙었어요. 그다음에 이제 TSMC로 넘어가서 TSMC는 이제 실적도 잘 나왔거든요. TSMC의 회장 겸 CEO CC 웨이가 이런 코멘트를 했습니다. 투자자들한테 주요 고객 중 한 명이 얘네 B2B니까 고객이 사람이 아니라 기업이겠죠. 엔비디아나 애플일 거예요. 그렇죠? 애플이랑 엔비디아가 다 차지하고 있으니 주요 고객 중 한 명이 지금 AI 수요가 미쳤다고 말했습니다. 혹시 젠슨왕 아닐까요? 모르죠. 애플일 수도 있고. 자, 그렇게 말했습니다. 수요는 현실이고 저는 이것이 이 수요의 시작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며 수년 동안 계속될 것입니다. 정말 자신감의 표명이죠. 결국에 ASML이 실적이 좋게 안 나왔지만 AI 수요는 여전히 견고하다고 언급을 해버렸고 그다음에 TSMC는 더욱더 자신감 있는 그리고 실적을 보여줘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ASML은 중국 비중이 높아요. 그래서 맨날 미국이 지금 압박을 해도 네덜란드 회사니까 아, 왜 우리 미국 회사인데 왜 자꾸 너네 미국 대통령 컨트롤해? 우리도 돈을 벌어야 될 거 아니야. 중국 거를 중국의 장비 당장 빼면 지금 안 돼. 계속 이러고 있잖아요. 네덜란드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근데 TSMC는 고객이 다 애플 엔비디아예요. 그렇죠? 이쪽을 뺄 이유가 없잖아요. 미국 회사니까 미국에서.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뭐 ASML은 그쪽 부분 때문에 실적이 안 좋게 나온 것 같고요. 그리고 목요일 날 이제 노무라 증권 애널리스트 아롱 젠가가 코멘트를 했습니다. 고객들한테 AI는 계속해서 TSMC의 펀더멘탈과 밸류에이션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 새로운 로직 및 메모리 칩과 더 강력한 대형 언어 모델을 갖춘 AI가 나올 것이다. 자, 어쨌든 AI 시장에 대한 그 자신감으로 엔비디아 그리고 TSMC 그리고 실적이 안 좋게 나온 ASML도 거기서 AI에 대한 언급을 했다. 결국 AI가 시장을 다 이끌고 AI 시장을 이끌고 가는 지금 선두에 서 있으면은 다 실적이 좋아요. AI 시장에서 뒤처진 기업들은
같은 반도체 카테고리 안에 있어도 안 좋죠. 왜냐, 여기 나오잖아요. ASML이 왜 안 좋았죠? PC 및 휴대폰 사업의 부진. 그러니까 PC랑 휴대폰에 들어가는 반도체, 레거시 반도체 만드는 업체들은 좋지가 않다는 거예요. 누군지 알겠죠, 우리나라.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TSMC가 급등했습니다. 자, 타이완 세미컨덕터 매뉴팩처링 코퍼레이션이죠. 이름부터 저거 대만 시가총액 1위답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만 반도체 제조 회사예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그래서 MC를 제가 바꾼 거죠. 미친으로. 미쳤어요, 지금. 이게 지금 역사적 신고가를 갔는데 여기서 지금 가파르게 올라가다가 더 쳐버렸습니다.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뭐 굉장히 가파른 흐름인데 여기서 이제 뭐 그렇죠? 이 기울기가 뭐 지금 줄어들었다는 건데 여기 기울기가 가파랐다가 이게 줄어들었다는 건데 아, 지금 사실 뭐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디까지 갈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뒤로 가겠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소매 판매가 나왔죠. 그 지난주에 수입 물가 지수, 생산자 물가 지수, 소비자 물가 지수까지 나왔어요. 이제 이 물가를 여기서 가격이 매겨졌죠? 생산자가 수입을 해다가 그 수입 물가가 오른 거를 생산품에 반영을 해서 소비자한테 넘기면 그 넘기면은 뭐 안 받아도 돼, 안 사도 되고 사도 되고 맘이지만 그 비싸게 다 올랐잖아요. 비싸게 주어진 그 비용을 갖다가 전가시킨 제품을 소비자가 사냐 마냐. 사냐 마냐. 그거죠. 근데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미리 예상을 했는데 이 블룸버그에서 예상한 컨센서스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예상을 했거든요. 근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왜 이렇게 높은 예상을 했을까? 여기도 코어, 슈퍼코어가 있습니다. 우리 소비자 물가 지수, 생산자 물가 지수, 수입 물가 지수도 했죠. 대부분 뭐를 제외하면 코어입니까? 변동성이 심한 에너지, 음식료를 제외하고 그럼 그게 핵심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자동차나 뭐 연료 이런 것들을 제거하면 그게 코어인데 어쨌든 지금 코어로 봤을 때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0.8을 예상했어요. 소매 판매 지수가. 근데 블룸버그 컨센서스가 0.3밖에 안 됐거든요. 왜 이렇게 높게 잡았을까?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다른 걸 본 겁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 0.4로 나왔는데 전달 대비 이걸 연으로 하면은 1.7입니다. 1.7% 정도인데 이게 줄어든 수치죠. 줄어들어 있습니다. 지금 소매 판매가 줄어들어 있고요. 뒤로 가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지금 여기 마이너스 7.5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문제인 게 조정되지 않는 거거든요. 여기 보면은 어드저스트가 조정된 건데 언이 붙었으니까 언 어드저스트죠. 조정되지 않은 소매 판매는 7.5% 하락했어요. 폭락. 지금 문제가. 뒤로 가볼까요? 왜 폭락했나, 이게? 자, 조정된 거랑 조정 안 된 거를 비교해서 그래프가 있습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게 조정된 거고 이게 조정 안 된 거예요. 이게 뭐냐면 계절 조정을 해주거든요. 계절에 따라서 이 항목에 따라 계절성이 있잖아요. 여름에 잘 팔리는 게 있고 겨울에 잘 팔리는 게 있고 봄에 잘 팔리는 게 있고 가을에 잘 팔리는 게 있고 그거를 사계절에 평균으로 그 변동이 안 심하게 조정을 해주는 계절 조정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까 계절 조정을 안 해주면은 지금 7.5% 폭락했어요. 소매 판매가. 지금 원래 그 헤드라인으로는 얼마로 나왔나요? 아까 헤드라인 소매 판매액은 전년 동월 대비 1.7% 하락을 했지만 전체 헤드라인 소매 판매 지수는 플러스 0.4%로 올랐다고 지금 나왔잖아요. 그래서 물가가 에너지랑 음식료가 끌어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서비스랑 뭐 엄청나게 올라서 물가가 급등했는데 그렇죠? 물가가 실제로 코어로 보면 4%인가 지금 급등했잖아요. 연준의 목표치 2%는 그거 다 에너지가 끌어내려서 된 거고. 근데 그렇게 고물가에도 불구하고 소매 판매가 플러스 0.4라고 되게 좋네? 했는데 계절 조정 안 한 거를 보면 마이너스 7.5% 소매 판매가 급감했어요, 지금. 계절 조정 해줘가지고 그런 거예요. 착시죠, 착시. 착시 효과.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게 지금까지 나왔던 것 중에 10월 달에 가장 크게 계절 조정한 거예요. 폭이. 지금 아까 전에 계절 조정 안 한 거랑 계절 조정 한 게 폭이 너무 늘어나가지고 계절 조정을 해가지고 때려 맞춘 거예요, 지금. 때려 맞춘 거다.
지금 트럼프는 또 이렇게 의심하고 있겠죠. 이거 조작하고 있네. 대선 30일도 20일도 안 남아가지고 지금 소매 판매 좋게 나와야 되니까 조작하고 있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코어 소매 판매는 4%가 증가했는데 지금 요게 지금 여기서 뭐가 증가했냐면은 주유소 및 가구점 지출은 전월 대비 감소했어요. 계속 나오죠. 수입 물가 지수부터 에너지 가격이 내려갔잖아요. 그러니까 주유소 지출은 내려갔어요. 근데 그 저기 뭐 서비스 이용료는 다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서비스 이용료 그 코어 있죠. 수입이랑 생산자 소비자 물가 지수에서 봤던 코어는 올라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은 지금 이게 물가에 의한 거냐, 진짜 소비냐, 그걸 가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물가에 의한 거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죠? 가격이 올라서 많이 팔린 것 같이 생각이 되는 거예요, 지금. 에너지 빼고 다 올랐잖아요. 에너지 10분 빼고 다 올랐잖아요, 가격이. 그러니까 소비가 늘어난 게 아니라 가격이 비싼 거예요, 가격이. 가격이 비싸니까 지출액이 많은 걸로 나오는 거죠. 그리고 계절 조정을 안 해주면 폭락했는데 계절 조정해서 때려 맞춰서 플러스로 만드는 거고.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한 줄 매드평입니다. 이쯤 되면 나스닥에서 책임지고 대만 카스테라를 부활시켜라.